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소믈리에입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는 소식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1억 2천만 년전 한국에 살았던 공룡인 것 같습니다. 이 코리아 케라톱스라고 이름 붙여진 공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것으로 추정되는 발가락 화석이 발견됐다는 아주 신기하면서도 반갑다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보시면 요건 같아요. 요거 네, 보면 야좀 신기한데 이게 진짜 와 이거 어떻게 이런 이렇게 생겼을까? 참 보면요 요건 같아요. 요거 그쵸? 요건데 지금 여기 발가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굽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뭔가 이렇게 좀 이쪽으로 날카로운 것 같고요. 여기서 뚝 끊겨가지고 예? 발가락 끝만 여기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야, 이런 게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그쵸? 신기합니다. 그런데, 안산시 대부도 근처라고 하네요. 탄도항 인근 해변에서 공룡 발가락뼈로 추정되는 화석이 발견됐다. 공룡 발가락뼈는 1억 2천만 년 전에 존재한 코리아 케라톱스라고 추정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한 시민으로부터 공룡의 발가락뼈로 추정되는 화석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코리아 케라톱스, 코레아 케라톱스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지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발견됐으니까 코리아 케라톱스겠죠? 이렇게 머리가 큰 공룡이었네요. 네, 여러분 보시면 예. 지금 딱 보니까요,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인 것 같죠? 이거 잠시만요. 여기 이런 게 그렇죠? 어쩌다가 부러졌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발에 있으면 요 지골 있잖아요. 발가락 이게 골절된 것 같죠? 예. 그래서 그것만 남은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왜 몸체는 어디 갔을까요? 예. 화성에서 발견됐다. 2008년 화성에서 발견되었던 공룡이래요. 코리안시스는 이렇게 생겼던 걸로 추정하네요. 신기하다. 2008년에 발견됐다는 겁니다. 화석이. 예. 강룡류 진화의 실마리가 되는 화석이라고, 아, 저기 공룡이라고 하고요. 예. 다큐멘터리도 있네요. 다큐멘터리 MBC의 공룡의 땅이라는 데서 출연했다 그러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예. 계속 기사를 읽어볼까요? 그래서 신고를 받은 시는 현장 조사를 벌여서 4.5cm 크기 화석이 코리아 케라톱스의 발가락 뼈 지골인 것을 추정해서 문화재청에 보고했다. 아, 이걸 문화재청에 보고해야 되는군요. 문화재청에다 해야 되겠지, 그죠? 예. 그래서 시 관계자는 해당 화석은 발가락뼈 뒷부분과 앞부분까지 거의 완전하게 보존된 상태다. 문화재청에서도 화석이 학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이관해서 연구할 예정이다. 근데 여러분 안산시는 앞서 2000년에 대부 광산 채석장에서 1억 년 전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공룡 발자국 5개가 발견됐다. 여러분요.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저기 시민의 신고로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이 시민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자연 관찰도 열심히 하시고 눈썰미가 있으신 분인가 봐요.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호기심이 가득하신 그런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 발견하면요 그 발견자 이름 같은 거 이제 등록돼서 역사에 남게 되니까 자세히 보고 다니고 그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죠? 네, 재밌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밌는 정보를 찾아볼 테니까요. 꼭 봐주시고요. 네,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